이혼을 네번 하셨다고요? 근데 이혼을 네번 했는데 앞으로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나려고. 그래서 내가 왜 자꾸 남자랑 헤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이번에는 안 헤어지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? 예, 정확하세요. 아이고야. 자, 우리 기준님을 보자면 그래도 우리 기준님이 자꾸 남자랑 헤어지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자궁살도 있고 신의 가물도 높은지라. 내가 남자를 자꾸 이렇게 품어야 되는데 남자를 자꾸 밀어내. 그래서 남자가 나랑 한 번 자거나 또는 3개월에서 한 길어봐야 6개월? 그 정도 지나면 남자가 내 옆에서 서서히 멀어져가. 그래서 길면 3년이다. 네. 길게 산 남자가. 네, 맞아요. 근데 여기서 다 송씨 다른 자식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또 남자가 있어서 또 결혼을 한다고? 남자가 좋다기보다는 이제는 제가 뭐를 향해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가정 한번 이루어서 잘 살고 싶어요, 저도.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요? 성씨 다른 애들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? 응? 우리 기준님이 내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를 잡고 싶은 마음에 참 별짓을 다 했나 봐. 응? 별짓이요? 응. 네. 근데 우리 기준님 들어있는 간제가 이게 뭐예요? 간제요? 응. 아, 제 빛이 조금 생겼어요. 그래서? 왜 빛을 진 거야? 직장 다닌다면서. 다니는데 자꾸 이렇게 남자랑 합쳐서 잘 좀 살아보려고 하면은 길어야 3년, 1, 2년 지나면 다들 이렇게 떠나고 지가 먼저 좋다고 했다가도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하니까 좀 남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수술을 조금 하니까 어디를? 비싸더라고요. 그게 저 응? 여자들 그 있잖아요. 응. 뭐 나이 드면 좀 하는 거 있거든요. 응. 이쁜이 수술이라고. 아, 얼굴 이쁜이 수술이 아니고? 아, 얼굴 말고 그 잠자리 그거 좀 밑에? 예, 네. 별짓을 다 했구나. 꼬시려고 한 게 아니고. 남자마다 다 떠나니까 제가 붙잡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아이고야 별의별 걸 다 해봤구만 아주. 네. 그럼 뭐해? 빚만 지고 일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. 그니까 근데 기준님 또 남자를 만나고 싶어? 남자를 만나고 싶다겠다. 제 인생에 제대로 된 가정 꾸려보고 싶고 애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씨 다른 애들이 셋이고 혼자서 조금. 근데 이 아이들이 있는데 또? 아빠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. 별걸 다 해도 안 돼, 기준님. 안 돼요? 응. 남자 운이 없어. 남편 복이 없어요. 남자를 만나지 마요. 그러면 돼. 풀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, 저한테는? 근데 기준님, 이 아이들은 어떡하고? 그냥 애인만 만들면 안 돼요? 애 이거 안 하고 임신 안 하고 네. 그렇게 못 살아? 더 이상은 임신하면 안 되죠. 그럼 이 아이들한테 엄마로 살 거예요? 아니면은 기준님 워낙 좋자고 응? 그렇게만 살 거야. 이 아이들한테 얘네들은 무슨 죄냐고. 성씨 다 다른 이 아이들은. 남자 없이 못 살아요? 아니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는데. 그렇다면 엄마로 살아요. 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? 그냥 연애만 하고. 왜 꼭 그 결혼에 이거까지 해야 돼? 연애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합치게 되더라고요, 또.
남자한테 그러면 일 못하고 이러는 동안에 그럼 생활비 받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아니요. 생활비 제대로 받아서 살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. 그럼 일 못하고 이랬을까? 남자한테 돈 받았을 거 아니야. 그럼 꽃뱀이겠네? 엄마는? 엄마가 아니고 꽃뱀이네, 기준님은. 돈 받아서 이 자식들을 키웠으니까. 아니, 아니, 지금 헤어지고 양육비 주는 인간도 없고, 살때도 뭐, 생활비 좀 조금씩 받긴 했지만, 제가 뭐 살아왔고. 기준님. 네. 잘 들어요. 네. 신의 가물을 좀 풀고요. 네. 기준님의 자궁사를 풀고요. 네. 그래서 남자를 이렇게 품어드려야 되는데, 기준님 자꾸 밀어내니까. 네. 그 살을 풀어서. 네. 그래도 내가 엄마로 살았으면 좋겠어요. 엄마. 아이들의 엄마로. 네. 기준님의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. 네. 아이들의 엄마로 살았으면 좋겠어. 네. 그리고 3, 4년간 남자 만나지 마요. 3, 4년이요? 네. 앞으로 3, 4년이요? 살 풀어놓고. 네. 3, 4년만 참아요. 그동안 남자 운이 없어. 그러니 그때까지만 참았다가 나중에 연애만 하세요.